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 미야자키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AIM 단백질, AIM 단백질을 이용한 고양이 신약 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단백질을 이용한 신약에 관련된 고양이 신부전 치료제는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기대받고 있는 고양이 수명을 가장 길게 늘릴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는 그러한 신약을 연구하는데 가장 선구자적 입장에서 앞장서가지고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내에서의 결과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도출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ice to see you. 일단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AIM 고양이 신부전 치료제 신약에 대한 소개를 한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많은 매체에서 이 약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고양이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무려 30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今のねこの寿命が 腎臓病で 決まっている。 腎臓病になるから大体 20年ぐらいで亡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すので腎臓病がもし克服されたら腎臓病の末期で死ななくなったとしたら当然猫も長生きする元々の寿命まで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その元々の寿命本来の寿命というのが 30年ぐらいではないか というそういう予想です。 실험실에서 급성 신부전에서 굉장히 높은 치료 효율을 보여 무려 80% 이상의 고양이가 좋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만성 신부전의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성 신부전에서도 실험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私たちは急性腎不全 AKI の論文 2016年に出します。 もう今から8年前です。 でこの8年間私たちはそのクロニックキドニーディジーズのために AIM がどのように作用してどのような効果があるかでどこで使うクロニックキドニーディジーズというのは 15年から20年ぐらいかかりますので そのどのステージでこう一番効果が出るかというのを非常に丹念に調べてきました。でその結果が今私たちが作っているクロニックキドニーディジーズのための治療薬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で、その論文は今まさに投稿をするところで、おそらく今年中には非常に大きな論文として発表されると思います。結果は素晴らしいものです。私たちの今までの結果からすると、私たちの予想を超えて効果はあると思います。 それで、猫が30年まで生きるという本を書きましたけれども、タイトルを まあ本当にタイトルの通りの結果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私たちは期待しています。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을 조금 했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신약을 제가 국내에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거나 그렇게 없어진 약이 되게 많아요. 부작용이 너무 심화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조업에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거든요. 흐지부지 없어지는 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출시 가능성, 즉 커머셜라이제이션 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100% Because we use 25 years for this drug, you know, so all scientific experiments, all evidence are done, and we are sure that it is perfect, it's perfect drug. 猫薬に関しては製薬会社は我々の会社です。ただ、 AIM の薬をそのタンパク質なので AIM の薬そのものを製造委託するところは薬や製薬会社です。 그러면 결과도 확신하시고 데이터도 충분하시고 생산시설 확보도 돼 있으시고 허가만 남은 거네요. 진짜 그야말로요. Clinical trial probably next year. Then application, review and approval. That's it. 혹시 한국에서 임상 시험, 그러니까 삼상은 보통 대부분 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트라이얼 테스트를 이제 임상 시험 필드에서 하잖아요. 동물병과 연계해서 필드에서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확장해서 진행하실 예약은 없으신가요? 今は日本で作ることをまず急いでいますけれども、ゆくゆくは韓国でクリニカルトライアル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は考えています。 한국에 있는 고양이들이 신부전으로 이 신약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생각보다. でも臨床試験だけなのでそんなに例えば日本で出た後5年も10年もかかるわけではない。1年2年じゃないでしょうか。でも日本にうちに来ることもできる。 そうですね。そう。その システムは考えています。まあ、マジロンじゃないけど薬、主剤로 나오는군요. 네, 신약은 주사제です。 주사で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정도를 맞으면 보통 2기나 3기에서 몇 번 정도를 맞으면 좋아질까요? 打ち 続ける 필요가 ないんです. 1回ですね。 打ったと 例えば 1年に 2回 ぐらいずっと打っておくと パーフェクトですね。 어? 방문해서 치료할 만하네요? 日本に行って 치료するだけですね. そうなんです。その 毎回 打つ 毎日 打たなくていいので。 치료 중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今までのところ AIM을 注射して 副作用が 出たこと 1回も ない. これは マウス でも ないですし 猫でも ありません. なぜならば AIM은 もともと 体の中に あるものですから 副作用が 起こらない. 근데 자기 단백질이 아니고 남의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起こらないです. なぜならば 自分のものだから 猫にある AIM을 新しく 作って 打つので 猫にとっては 異物ではない. 맞을 고양이에서 AIM을 떼서 배양해서 맞는 거냐라고 다시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고양이 유전자에서 떼서 배양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 유전자는 다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걸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보통 3기 신부전의 기대 수명은 1년을 보통 잡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많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해도 되나요? 2주 정도 누비마스가 전혀. 이게 저도 찾다가 안 건데 IBD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IBD 치료제용으로도 나올 수 있나 아니면 같이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基本的にまだ論文には出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炎症性の病気には効果があることは分かっています。 그럼 이거를 강아지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요? 犬でも理論的には効くはずです。 예. ただ猫の AIM の 治療薬というのは猫の AIM なので、犬に使おうとすると多分犬の AIM を作らないといけない。だから人の 治療薬には人の AIM を作っています。 얼마 전에 후쿠오카를 갔다 왔습니다. 후쿠오카니까. 아, そうですか. 가서 그냥 한 게 이제 애견용품 샵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아이고. 거기에 놀랍게도 AM 보조제나 AM 관련된 사료나 AM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출시를 시작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AM 보조제 관련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AM 보조제,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AM 치료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요? 치료제는 AIM 단백질そのものです. 일본의 サプリは体の中の にある私たちが持っているあるいは猫が持っている AIM을 働かせる 活性化するための 成分. 그러면은 AIM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そうではなく、体の中に私たちは AIM을 たくさん 持っていますけれども、いつもは IgM という大きなタンパク質にくっついているんですね。これはまるでその AIM というゴミに貼り付くシールが台紙にこうくっついている状態です。サプリメントは IgM から AIM をピールオフする。外れないと効果がないので。 AIM 단백질이 조금 더 뭐지 잘 활용되도록 돕는 그런 윤활 작용을 하는 거군요. そうですね。 AIM가 働くようにする。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AIM 서플리먼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요? 注射薬はもうすごくたくさんの AIM を体に入れます。でもサプリはもともと持っている AIM を働かせますから量的には全然違います。ですのでまだそうですね、腎臓病でいえばまあステージ2とか3の初期とかその early phase だったらサプリでコントロールできると思います。 만약에 건강한 고양이에서 즉 신장이 멀쩡한 양쪽 기능이 펑션이 정상적인 아이에서 이 서플리먼트를 예방적 차원에서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そうですね。むしろ予防効果の方が私たちは期待しています。 자, 그러면 이 보조제가 신부전 2기나 3기 정도의 진행 중인 상태에서 더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까요? 猫によりますね。 どのくらい 결국 AIM은 腎臓の中に 溜まっている ゴミを 掃除する。 どのくらいゴミがあるかによります。で、AIM サプリで少し AIM を元気にして、でそれで掃除できるぐらいのゴミだったらそれでいいと思います。だけどそうじゃない、もっとゴミがあったら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ただゆっくりはなるでしょうね。
그러면 이 보조제로 순보전 진행의 단계를 늦춰줄 수 있다. そうですね。慢性腎臓病って火事みたいなものなので。どのくらい火事を消せるかどうかでしょうね、うん、なのでやっぱり完全に消すには注射です、うん、효과가있다그러면부작용도있을것같은데혹시보조제를오래먹으면부작용이생길수있을까이것도요、うん、基本的にはこのサプリの成分はもう人間で長い間使われてきたものですからそれで副作用は報告されていないので猫でも大した副作用はないと思います。이거는뭐유전자를조작해서나온게아니니까영양제개념이니까강아지가먹어도상관없나요도움이될까요상관이없을뿐만아니라도움이될까요강아지한테도使います使います。結局AIM が働いている AIM が足りない時に病気になる。その猫は生まれつき全員働いていないんですね。だから全員病気。でも犬は基本的には働いているんです。でも一部の犬で働いている AIM が少ないことがある。そういう子たちが腎臓が悪くなる。だったらサプリで働かせればいい。腎臓が안좋은아이들은サプリメントを먹는것만으로도충분히좋아될수있다。신부전에서 AIM 단백질이라는거나아니면 AIM 이일을해서신장이나빠진다좋아진다는개념은저는사실처음배웠어요。왜냐면되게22년차수의사인데도불구하고이런개념은처음배웠어요。そう、すごくめず、あ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古くて新しい。오늘말씀너무감사하고마지막으로혹시제채널그러니까고양이를키우신분들이주구독자인제채널의구독자분들에서하시고싶은말씀이한마디로부탁드리겠습니다。한국で腎臓病で苦しんでいる猫を飼ってらっしゃるオーナーさんにも本当に安心してもらえるように一日も早く薬を完成してあとサプリメントも今年確か出ますね。あのモモグループから出ますね。はい。そのサプリメント、あと薬も一日も早く韓国の皆さんにも使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あの私たち努力しますので応援してください。자오늘여기까지마이펫상담소윤쌤이었고요오늘은미야자키코리교수님을모시고요오늘고양이신부전신약에관련된여러가지질문들을해봤습니다그리고오늘이인터뷰를하게자리를만들어주시고또통역을도맡아주신우리크집사채널의크집사님께도진심으로감사인사를전하겠습니다자오늘까지마이펫상담소윤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